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철웅스님 설법. 죽음을 두려워 마라. 견성은 어디에 있는가?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주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근원. 부처의 공덕과 그 의미. 법문 요약.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게. 성서 불경의 올바른 이해. 부처의 여섯 가지 공덕. 설법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월세 가운데 가고 흰 달은 구름을 화해서 쉬고 송성대로 향이라. 자, 솔바람 소리는 이슬을 머금고 향기롭다. 좋구나, 이 참된 소신. 폐부 자세가 나라. 머리를 돌려서 자세히 살피곤. 그건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생로병사,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병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야. 영화하고 죽음 어디서 생긴다, 이 말이야. 네 본성을 잊어버린 무명에서 생긴다. 니나.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말이야.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그러자 분별심을 일으켜. 눈만 딱 뜨면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한 분별심을 일으켜. 그러니까 지금 서는 여러분 마음은 분별심이지 부처 마음이 아니래요. 이 이율배반이야. 선한 생각, 악한 생각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식 속에 깃들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 불행하게. 생의 환리가 있는 반면에 죽음을 피해요.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이런 이율병을 좋은 만큼 나쁜 일. 이거는 모르고 인류 이식을 자꾸 인간의 잔재주로서가 잘 살라고 바벨탑을 짓는 거야. 이 바로 여러분이 인류가 망하는 근원.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영웅호흡이라든가 나라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온갖 머리를 짜내지만은 이 지상에 영원한 평화는 없다, 이 말이야. 와, 지상에 영원한 평화가 올라가면 이 지상에 있는 지도자 마음속에부터 악한 생각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모든 프로블럼이 없애려면 우선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겨우 선다는 게 가짜 마음이야, 분별심이야. 분별심에서 칠정을 일으키는 말이야. 일곱 가지 감정 칠정. 해설해 줄 테니 다 한다 했더라고. 나 불경이나 성서 읽어봐야 모린다, 여러분. 어, 내 설교 들으면 한 시간 안에 다 한다고. 사람의 병이 어디서 생기노? 아마 분별망상. 아침에 눈을 떡 떴다. 분별심이 일어나네. 일어나면서 내 인데 돈을 말이야 공무원 생활하고 빠져 퇴직금만 받아가지고 한 3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필요 왔네. 내 두 달만 서고 죽게 이란 빚이 죽었더니 10년은 안 나타나. 이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고민한 10년만 나타나. 어인이 그 잘못된데 내 꼭 갚아줄게. 돈 1억만 더 빌리면. 그래, 여러분 마음 팽팽나? 신경질
물이 영도 이하를 갑자기 내려가요. 얼음을 받게. 팍! 성을 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이 툭 끊기면서 물질로 들어가는 게 관라예요. 제일 먼저 간단히 놓아. 이 간기만. 저 새끼 간디 보았나 가지. 과연 와본 야야. 과연 시체도 가 있는데, 과연 붙더라, 시체가. 마음을 고객에 대해 해당하는 마음을 쓰니까 그 그림자가 가요. 노하면 간답니다. 그걸 오행에서는 목기운이라.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뜨 자원한테 어제 아래 올린 복권을 하나 샀단 말이야, 식모가. 50만 원 받는 식모가 위에 시장에 가다 복권 사네, 올림픽 백원 돈처럼 주고 두 장 사네. 와, 이 당첨이 됩니다. 한 2, 3억 타고 오는데 수표 받으면 1000억을 받아도 수표 한 장 뿌라니까. 전통하고 노통이 돈 감각이 없느냐. 수표만 받으면. 2, 3억만 여기 갖다 놓으면 한가봐야 돼. 정신이 없다. 응? 백두산 밑에서 백두산 꼭지까지 해야 그 돈이다. 만 원짜리 사. 그 사과 괴짜 안에 이어가 상경에 보던 그 돈 아니야. 어? 현금을 보고 팽칸. 딱 한 사람하고 돈을 받아. 헤헤카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이 숨이 딱 내. 이 신장이 마비네. 극히야. 너무 기쁘면 신장이 딱. 화기운이야. 불기운. 갑자기 행복한 뉴스를 봤는데, 그런 쇼. 그거 가능하겠지, 여러분?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막 하는, 지나간 일 한숨 자다 보니, 일어나, 낮에 그런 기분 나쁜 구장은, 또 그 어제 아래 몇 달, 몇 년 전가 그제 씻고 왔는데 잠이 나지 않지. 그 다음에 닥치지 않는데, 내일 모레 내년에 우리들 그 뭔가 걱정한다. 생각만한 물건은 항상 위장을 그을 거란 신경성 위장에 간다. 그걸 위장병 환자가 토기운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사. 그러면 비위가 사. 그다음 대기 걱정하고 슬퍼하는 폐병 환자는 가을이 되면 잘 온대. 슬픈 마음을 자꾸 폐가 사. 그 다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게, 대기 몰래바리에 오줌이 쫙꼽 나오지. 에? 어릴 때, 내가 처음이니까, 공연할 때 아버지 지갑에 돈을 똥 찍거든. 그래가지고, 쑥을 가지고 담배를 말아 품는다. 고래 못 됐다, 나도. 담배를 어디 배운다고, 쑥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막, 일본 담배 좋은 거 있어. 고산, 싹, 들킨. 아비 성격이 불안하니까, 몽디를 들고 도면 도망가도, 반수가 다 젖어버려. 뛰다가 보이면 오줌이 떴어. 그래서 내가 요, 설교를 하는데, 성현들 말이 맞는 거야, 이사들 말. 니 놀라봐라. 오줌이 좀, 신장에 살았다. 신장은 수기운. 정리한다. 첫째는, 노하면, 목기운, 간담이 상하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뻐하면, 신장이 탈락, 신장은 화기운.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면, 비비가 상하고, 그 다음에 걱정하고 슬퍼하면, 폐가 상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면, 신장이 상하고, 칠정이 돼, 여러분. 맞지? 아, 본별심에서 칠정이 생겼지. 칠정을 안 읽히면 뭐 해야 되나? 본별심 없으면 안 되나? 이거 본별심 없애는 거야, 니 마음 비하라. 하는 이 말이. 알았어? 본별심 없으면 이러고까지 감정이 없으니까 오장육부가 편안하지 않아. 이 말이. 마음 비우라, 마음 비우라. 저기 여설 하는 소리가 아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을 가면 내 설교할 필요 없대. 저끼리 싸우다가도 야, 마음 비우라. 이랬어. 그 설법이 다 들어있대. 어? 마음을 비우면 이래나, 이게. 구름이 말이야, 태양이 구름에 가려있잖아. 구름이 척 걷어지면 태양이 뒤로 드러나잖아. 마음 밑바닥에 우주의식이야, 부처의식이야, 하늘의식이 들어있어. 이 숨이 다 확 끝난다. 이거는 견성이란다. 견성, 불성이 안에서 나타나. 보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안에서. 마음 밑바닥에 있는 우주의식이 확 드러나는 게, 이 우주의식을 소위 불성이라 하고 신성이라. 바이블에서는 신성, God Self, Divine Self, 불교에서는 Buddha Self, 부처성. 이게 확 드러나.
거기에 들어가면 막 시간 공간이라는 망상에서 분별심에서 시간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야. 막 시공이란 물질세계 왕창 없어지는 색적 시공이라 물질이 없어지자 막 마음이 텅텅 비어지면서 공격 시세. 뭐 말했어? 진공묘유야. 부처가 확. 어이쿠 내가 부처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든. 이게 3000년 전 지자스 크라이 부처님이 깨친 소리고 2000년 전저 광야에서 지자스 크라이스트 외치는 소리. 두 어른이 똑같다. 절대 종교가 다른 게 아니라. 무식한 것들이 말이야. 지 종교도 모르니 너무 종교 욕하고 빌어먹는 애들아. 예수가 철인신님보다 못하겠네. 부처가 목사 신부치보다 못하겠네. 아야 삼촌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막 기대하고 번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꾸시꾸시 교회가 들어서. 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의 스승은 대학 교수가 아니다. 바로 예수와 부처다. 경서하고 바이블을 읽어가면 똑같아. 수련하는 방편은 약간 차이가 나오고. 부처님은 말이야, 선교회 이르기까지 염불의 주문에 다 해놨는 거야. 예수님은 3년간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목사 신부가 녹아떨어지고 공부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성서에서는 해놨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마음을 비우라. 마음이 가난하게 하라. 이랬나. 마음 비우고 가난하면 하느님 믿고 천국이 믿게 해놨잖아. 하느님 벌써 해놨는데도 뭐 의미를 모르는 거야. 거기 조그마한 뉴 테스트는 신약성. 하늘나 어디 있노? Within you, 네 안에 있다. 분명히 해놨어. 그 찾는 놈이 없는 거야. 전부 나발 부르고 교회 음악을 바하나 브룩스나 뛰어난 음악가들이 말이야. 곡을 갖다 해가면 그거 들어가면 막 클래식부터 거기서 자물심. 그, 뭐, 들어가면 막 두드리고 울고 하다 나오면 말종아리 또 욕심부리고. 오,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래도 간혹 뛰어난 목사가 있어서 성서를 불교식으로 바로 해석을 해놨지만, 이건 이단대로 몰린다. 그래서 불행한 거야. 성서 불경을 읽지. 바로 알기가 그렇게 하는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두 경들이 전부 나를 해석해 놨다. 네 망상 분별심 거기서 만대 그게 네 마음이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진짜 마음은 참 마음은 그게 부처 마음이고 하늘 마음이야 그게 의인화되는 게야 밖으로 나타날 때 하느님 부처의 모습 하느님 부처가 내 안에 있다 내다 이 말이야 이제 알았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기쁘노? 예. 인간은 별 볼일 없다 늙어 병들지 이 소리하고 인간이 바로 부처가 하느님다 한 소리가 어느 게 위대하노? 그래서 부처 예수가 오늘 이 땅에 와서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한 게 인간이 무상하다. 별 볼일 없다. 이건 잘못된 거야. 부정적인 사고야. 이 사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서, 병에서, 늙음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거 깨려고 왔다. 이 구조계획이야. 심장박. 그래서 자고자고 이 마음을 비울 필요 없다. 분별심이 본래 없을 게 없는데 도왔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거야. 분별 망상이 일어나든지 마든지 놔두고 뭐로 생각하느냐. 진짜 내 마음 부처자니만 자꾸 직관하면 되잖아. 일념불.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자꾸 부리는 게 일념이 탁 막혀있는 거야. 그다음에 철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 인생이 뭐고 하면 이혹에 걸리는 거야. 대의지하에 태워라. 크게 의심한 데 크게 깨달음. 의심 일념이 되면 막 깨지는 거야. 그다음에 주류 가는 사람 엄마니 밤에 부리는데 막 깨지는 거야. 그다음에 경서에 있는 금강경을 쫙 빕성을 읽어가네. 읽어가다 다 업장에 놓아주면 깨지는 거야. 깨달음 뭐고 내인 돼 있는 부처를 확인한다 이 말이야. 어이쿠 내가 부처구나 이게야. 그럼 부처는 몇 가지 공덕이 여섯 가지가 있어. 첫째는 영원히 안 죽는다. 생명이 무량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혜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비와 사랑이 한량 없어. 그다음에 거기에 끝없는 공덕의 보급자야. 경영해야 돼, 예술해야 돼, 이학의 원리 즉 전부 다 들어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무량한 공급이 돼 있어. 그다음에 거기서 입신의 경계에 들어가자면 망관이 용약하는 기뻐서 기뻐서 견디지를 못한. 이게 석굴암과 하면. 부처님 빙그레 웃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불상은 신라 때나 고려 때 불상이 세계 제일 뛰어난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단순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자기 모습대로 만들어내는 거야. 와하면 부처님이 돌을 깨치고 난 뒤에 원만무야한 모습을 그렸다고. 내 뒤에 있는 불상이 신라 때 불상. 그다음 인도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막 부처님 고행하는 모습을 막 만들어낸 진짜고 치다 보면 재수 없다. 바로 몸 비니싱. 예수 십자가에 막못 보기 이런 거. 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빛을 발하고 중생을 교환 그 모습을 아침 뒤로 생각해 보라.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
부처는 항상 생명이 무량하고 지혜가 무량하고 항상 한없는 기쁨이 있어. 그 다음에 오장육부부터 딱 조화가 돼. 그 다음에 집안의 조화가 돼. 국가가 편안해. 세계가 편안해. 이게 이래 될 때 이 자리가 천당이고 극락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천당과 극락 인류의 이상향을 건설하지 마 오관을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외치봐야 별 볼이 없다 이 말이다. 알았어? 예. 그래서 이 세계를 구제하는 원리도 성수와 불경이지 밖에 안 있다. 정치학이 있지 않단 말이야.